어머, 이게 뭐예요? 네, 먹고, 네, 맛있겠다! 독이든 복어인데 먹고 죽으세요. 우와, 명복을 빌어준다! 비가 오네. 하나, 둘, 셋, 야!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곳 마을의 촌장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 마을에 어느 날 하늘에서 운석이 하나 떨어지십니다. 저는 혹시나 큰일 난게 아닐까 해서 꼭 운석 근처에 가보니까, 아니, 이럴 수가, 운석이 아니라 하늘에서 금이 떡하니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이 금을 뽑아보려고 했지만, 제대로 뽑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 하늘에서 내려온 마왕을 물리칠 선택한 용사들만 뽑을 수 있다는 엑스칼리버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이, 그래서 저희 딸이 마왕에 나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 저희 마을에서 이 금을 뽑으시고 저희 딸을 구해주십시오. 참고로 저희 딸은 엄청난 미인입니다. 그렇게 세계박지에 동네방네 온 동네에 힘세고 잘난 사람들이 모두 모이기 시작하고, 내 이름 잉여맨, 오늘부터 20살이 되었다. 내 아들 여맨아, 이 어머니의 말을 잘 들으렴. 네, 어머님. 너는 바로 그 유명한 용사의 아들이란다. 우리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겠어요. 그래, 이거 받았단다. 그리고 자, 그리고 여맨아, 너의 아버지가 20살 때 용사여행을 떠났으니 너도 똑같이 아버지를 따라서 20살에 용사여행을 떠나서 멋진 용사가 되어 돌아오거라.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자, 여길 떠나 멋진 용사님이 되겠어. 좋아, 밥값 굳었다. 자가. 도대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가 바로 용사들만 올 수 있다는 용사 마을인가? 아니,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 무슨 일인 건가? 빨리빨리 좀 갑시다. 저기 아저씨. 네? 오, 복근 봐. 용사가 맞나 봐. 아니,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광장에 사람 줄을 서 있는 거죠? 아, 지금 이 광장에서 엑스칼리버가 발견이 됐다고 하거든요.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는 전설의 검인데, 저 검을 바위에서 뽑는 순간 바로 이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된대요. 오, 멋진 용사가 되는 거구나. 그쵸, 그쵸. 아니, 그러면 제가 바로 지금 뽑아볼게요. 비켜, 비켜! 야야, 줄 서! 아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엑스칼리버를 뽑으러 오신 거 맞죠? 아니, 누구신데요, 근데? 아니, 제가 촌장입니다. 촌장 아, 이용사 촌장입니다. 촌장님. 아니, 촌장님, 예. 저 엑스칼리버인가 저 칼을 뽑으면은 멋진 세상을 구하는 용사가 될수 있다던데, 저도 지금 바로 뽑으면 안 돼요? 저는 아이, 뽑고 싶다면 이 10만 원부터 일단 내시고. 예. 10만 원이요? 예. 10만 원을 왜 내요? 아, 이게 엑스칼리버 뽑으려면 이게 10만 원을 줘서 도전권을 얻을 수 있는데, 도전권이 있어야지 이제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10만 원 정도에 못 되십니까? 엑스칼리버 뽑으면 이게 수천만 원의 명예의 엄청난 부를 손에 얻을 수 있는데, 뭐그 정도 아깝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죠? 아까운데. 아니, 그리고 이 엑스칼리버 뽑는다면 제 예쁜 동료의 단지와, 단지 어디 있냐? 일로 와봐라, 야, 단지야. 안녕하세요, 현역 여대생 힐러 단지예요. 아이, 그래. 그리고 이 근육이 우락바락하는 이 엄청난 맷집을 자랑하는 전사 태택이 어디 있냐? 김태택이. 스파르타. 이 녀석들과 무료로 여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여대생이세요?
네, 여대생이에요. 얘가 이래봬도 군필 여대생이에요. 예. 군필? 아, 필요 없는데, 군필은. 아, 어쨌든! 아, 이거! 끌리는걸? 이 아저씨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아, 그러면 저 꼭 해볼게요! 어, 언제 뽑을 수 있죠? 예, 10만원 일단 주시고요. 예, 예. 아, 네, 10만원 넣고 이 엄청난 칼을 드리겠습니다. 목검. 이야, 이거는 뭐... 그럼 방패까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방패까지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지 타선이 맞지. 그럼 저기 저 뒤에서 줄 서주시죠. 그러면 아 네. 야, 이거 내가 아버지의 용사의 피를 받아서 분명 나는 뽑을 수 있을 거야. 아,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한참 남았네. 아니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줄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네. 언제 뽑지? 아, 안 되겠다. 아, 나도 그래도 용사가 됐는데, 어? 물약하고 장비랑 무기 정도는 있어야겠지. 아, 이 주변에 용사 마을이니까 판매하는 곳이 있을 거야. 어? 요거는 물약 상점. 어,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십시오, 손님. 반갑습니다. 아, 네. 제가 무엇을 찾으시나요? 오늘 초보 용사인데요. 물약 좀 사려고요. 마나 포션하고 빨간 포션 주세요. 마나 포션이랑 빨간 포션이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뭐 여행을 떠나시다 보시면 가끔씩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쵸? 네. 그런 분들에게 자, 이 엘릭서는 어떠십니까? 모든 상처를 한 번에 치유해드리고 모든 질병 한 번에 깔끔하게 치유해드리는 이 엘릭서를 얼마인데요? 단돈 1억! 어, 왜 이러고 진짜 써다. 우와! 왜? 먹는 거 아니야. 저는 1억이 없어서 이만. 아이, 괜찮아. 아,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아드레날린 분출기는 어떠십니까? 아, 주사는 아파서 싫어요.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거지였네. 아이, 괜찮아. 어, 용사는 원래 힐러가 있는 법. 저기 힐러가 있네. 힐러를 파티원으로 구하면 물약값은 굳힌다고. 안녕하세요, 힐러분. 아, 네, 안녕하세요. 군필 여대생 단지예요. 아, 그러면은 저한테 힐을 한번 줘보세요. 저 물약값 좀 아끼게요. 힐 좀 주세요. 힐? 네. 됐습니다. 왜요? 더러운 사람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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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을 버린다고요. 신발하면 안 는다고. 물약은 사야겠구만.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손님. 무엇을 찾으십니까? 아,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역대 용사들의 피규어를 모아둔 피규어장입니다. 아, 역대 용사분들이구나. 야. 네, 어떻게 하나 구매하시겠습니까? 뭐 좋은 게 있어요? 버프가 있나요? 능력치가 올라가나? 아, 뭐 일단은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아, 간지납니다. 네. 너무 멋져, 우리 제로스님. 아니, 저기는 우리 르네상스님. 너무 멋져요. 이분이 사실 것 같네요. 좋네요. 네, 죄송합니다. 일로 와보세요. 구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 긴 여행을 떠나려면 역시 먹을 걸 미리 사놔야겠지. 배고픈 후 채워야 되니까 말이야. 어, 여기 먹을 거 판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손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주인이 한 명밖에 없나요? 아, 다 제 형제들이라 그렇습니다. 아, 쌍둥이들이구나. 아, 네, 제 다 쌍둥이들이라 뭐 제 친구들을 보셨나, 아니 제 동생들을 보셨나 봐요. 제가 셋째입니다. 제가 또 망을 무찌르러 가면은 너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10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 있는데 먹을 거를 챙겨야 돼 가지고요. 먹을 거 좀 살려고요. 아, 당연하죠. 그 망을 쓰러뜨리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이제 준비해야 될 음식들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뭐 아무거나 주세요. 맛있는 걸로. 네, 일단은 독이 들어간 북어 무려 단돈 5만원. 야, 독이 든 거잖아. 이거는 줄 사람이 있어요. 이거 사겠습니다. 아, 네, 그거를 드시고 이제 힐러한테 포션, 아, 힐러한테 힐을 받으면은 일석이조로 힐도 받고 독도 받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네. 자, 좀비의 썩은 살점. 오. 내 거다 이건. 이 냄새. 중독되는 이 냄새.
그렇구나. 네, 죄송합니다. 저희 마을에 이상한 놈이 한 놈 돌아다니고 있네요. 야. 자, 다음에는 자 거미의 눈. 아, 맛있겠네. 아주 톡톡 쏘는 맛이 일품이죠. 단돈 3만 원. 나, 네. 이상한 거 팔잖아. 어, 힐러분 이쪽 와보세요. 네. 여기에 당신 생각이 나서 이걸 사왔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네, 먹고, 맛있겠다. 네, 독이든 보고인데 먹고 죽으세요. 우와, 명복을 빌어준다. 비가 오네. 아, 어서 오십시오, 손님. 여기 뭐죠? 네, 여기는 자 마을에 마을을 물리치러 가신 용사분이신가요? 아, 네, 그럼요. 아, 그러신 분이시라면 평범한 땅바닥에서 주무실 순 없잖아요. 아, 그렇죠. 평생.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텐트를 준비했습니다. 오. 야, 그러면은 자, 마을을 물리치러 갈 때 여기서 잘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피로 회복에는 이 텐트가 아주 꿀이죠. 야,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텐트 하나 사 볼까나? 네, 텐트. 텐트 3만원밖에 안 하니까 정말 쌉니다. 아, 한번 그 힐러분 여기서 들어가 보세요. 편한지 안 편한지. 아, 잠시만요. 네? 헤라클레스님, 이 텐트 마음에 드세요? 어머,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본다고요. 때려죽인다. 아, 때려죽인다. 아, 저 사람 피규어랑 말을 하고 있잖아. 헤라클레스. 아, 저희 마을에 이상한 사람이 많네요. 아, 저 사람들은 절대 제 파티원들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세 분 다 비슷해 보이세요. 아네. 아, 다른 거 사보러 가야지. 그치. 아, 이거 무조건 망을 물질러요. 강한 갑옷과 강한 무기가 필요한 법. 여기가 대장간이구만.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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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이거 제가 단단한 갑옷들이 필요한데 어떤 게 좋을까? 제 갑옷들로 설명해드리자면, 자 일단은 이 금갑옷. 자, 금갑옷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 자, 이 금갑옷을 입으면 무려 파워력은 올라가지 않지만 부와 명예를 자랑할 수 있는 삐까 번쩍한 아주 간지템이죠. 요즘 핫 아이템. 어떠십니까? 안 살래요. 아, 별로예요? 그러면 다음 아이템. 자, 이 사슬갑옷. 오. 자, 이 사슬갑옷을 입으면은 아무 한 번에 때려보시겠습니까? 촙! 촙! 꿈쩍도 안 합니다. 촙! 파워력이 매우 높아요. 촙! 하지만 사슬이 너무 꼼꼼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 무겁구나. 너무 꼼꼼해서 이거 움직일 수가 없어요. 파워력은 높지만. 네. 그냥 안 살게요. 이상한 곳이야. 그냥 가서 엑스칼리버나 뽑아야지. 아이고. 아니, 상점을 다 돌고 왔는데도 아이도 줄이 이렇게 기네. 한숨 자면은 다 줄어 있겠지. 자야겠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이고, 벌써 밤이잖아. 줄이 다 줄었네. 내 차례다. 하나, 둘, 셋. 자. 아유, 안 뽑히네? 칼이 밀렸어. 몸빵은 강한가 보구만. 자, 다음 사람. 16473번 손님. 네. 좋았어. 아, 좋습니다. 당신 차례입니다. 드디어 제가 마지막이군요. 좋았어. 마음을 침착하게 잡고. 그래, 좋아. 이건 뽑고 망을 무찔러 가는 거야. 아버지의 명예를 이어받겠어. 자, 와 볼까나. 한 번 더. 왜 안 뽑혀?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만요. 한 번만 더. 자, 내일 다시 도전하세요. 오늘은 이제 딱 끝입니다. 끝. 제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전 진짜 용사가 이 사람이 진짜. 말이 더럽게 왜 태태게 끌어내. 밀어낸다. 너 그러다. 빨리 가라.
으이씨, 내가 진짜 용사가 아니라니! 이건 말도 안 돼! 오! 오! 아! 스파르타! 야, 이 돼지 녀석이! 아이! 이건 말도 안 돼! 용사의 피를 가진 내가 저 용사의 검 엑스칼리버를 뽑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분명 이 마을에 수상한 음모 같은 게 있을 거야. 이 마을을 한번 조사해보자. 아, 그러니까 저 엑스칼리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도대체 뭐지? 아니? 저건 촌장님? 어머? 뭐야? 아이고, 이거 오늘 아주 돈벌이가 쏠쏠하구만. 자, 자, 자. 자, 오늘 일당이다. 자, 자, 받아. 아, 꿀꿀. 받아, 받아, 받아. 부지막해, 받아, 부지막해.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로 신상 영웅 피규어 사진. 맛있는 거 먹을 거다. 아이, 그래 그래, 지금처럼만 해, 지금처럼만. 아주 그냥 이 모험금을 강력적 자체로 바위에 그냥 꽂아 놓은 건데 이렇게 돈이 잘 벌릴 줄 몰랐어. 에이, 잘했어, 잘했어. 아빠. 아, 우리 딸 왔구나. 아빠, 돈 많이 벌었어? 나 용돈 줘, 용돈. 아이, 그래 그래, 우리 딸 용돈 많이 줘야지. 마음이 잡혔군요. 그래, 자자자자자, 예, 많이 받아, 많이 받아. 땡큐. 자자, 그럼 이제 다들 이제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으니까 이만 퇴근들 하자고. 회사 됐어. 회사. 회산 있다. 회산. 아니, 이럴 수가. 모든 게 조작된 거랬단 말이야. 내가 이 사실을 내일 아침에 진실을 밝히겠어! 따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자, 자, 오늘도 돌아온 엑스칼리버 뽑기 도전. 오늘은 배팅을 두 발 올려서 1,000만 원을 받겠습니다. 자, 천천히 오세요. 20만 원. 저기, 잠깐! 저 사람은? 여러분들, 저 사람들은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저거는 단지 모형검이라고 딸도 납치되지 않았어요. 아니, 저 녀석이 저게 무슨 소리야? 저게 무슨 소리야? 아, 여러분들 진정하십시오.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말에 믿어주세요. 아니, 저 녀석이 대단히 빨리 끌어내 저 자식. 꿀꿀. 뭐야? 진짜 마왕이 나타나다니? 이건 큰일이야. 이 몸의 부활 기념으로 내 녀석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 근데 뭐야, 이 조잡한 검은 캬! 아니, 이럴 수가. 검을 부쉈어. 내 녀석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 무고한 시민들을 죽게 냅둘 순 없지. 아버지, 힘을 빌려주세요.